안녕하세요.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. 오늘은 개퍼지 지그 만드는 법이나 설치 방법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. 그동안 통퍼지나 이런 거 용접했을 때 알곤가스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줄일 수 있고 필드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니까 초보분들에게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손선생 용접교실 미친 시작하면 될 거냐 빨리 와! 이거 방탄! 손선생 용접 게시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자, 안녕하십니까. 손선생입니다. 금일은 개퍼지 지그 만드는 방법을 한번 좀 영상으로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, 우선에 준비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밀도가 좀 높은 스펀지, 그 다음에 칼이나 톱, 종이 테이프, 볼트가 한 2개 정도 필요하고, 그 다음에 너트가 한 5개 정도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개퍼지 지그 사이에 들어갈 이 연결고리로 필요한 보통 반생이나 현장에 뭐 이런 것도 써도 되고, 요거는 이제 지금 카라비너라고 해서 등산용으로 쓰는 D형 고리인데, 일단 요거를 좀 임시로 좀 준비해놨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입이나 벤트에 들어가는 호수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, 우선에 한번 제가 만드는 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스펀지에다 대고 내가 용접할 파이프의 크기에 맞는 파이프 외경 사이즈로 마킹을 해주는데, 이 스펀지는 수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크게 마킹을 해주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마킹해주고 나면 이렇게 표시가 되면 요거를 톱이나 칼 가지고 이제 오려주게 됩니다. 요 마킹한 부위를 보고 그대로. 현장에서는 이런 칼이 없으면 톱으로 하셔도 됩니다. 보통 외경의 사이즈보다 수축을 하기 때문에 조금 크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원형. 요것도 자르는 것도 잘 못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. 깔끔하게 조금 잘라줘야 되고, 나중에 이제 이 닿는 면적이 좀 지저분한 것들이나 이런 게 타는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이 테이프로 두 바퀴 정도 조금 돌려주면 좀 더 좋다. 너무 이렇게 압축이 되지 않는 선에서 부드럽게. 자,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미리 용접을 조금 해놨는데, 고리를 볼트와 너트를 이렇게 용접을 해놔서 고리형으로 만들었습니다. 이건 주입구 지그인데, 얘를 주입구 지그에서 들어갈 때 그라인더 돌이 먼저 들어야 돼. 이게 돌이 있어야지만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라인더 돌이 먼저 들어간 상태에서 주입구 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그라인더 돌이 장착이 이렇게 된 뒤에 마무리로. 자, 그리고 나서 나중에 최후에 이제 용접을 하고 나서는 너트가 끝단부에 고리형으로 이렇게 용접을 조금 좀 이따 할 거거든요. 용접을 하고 나면 이 고리 세트가 이제 고리가 여기 달리고, 미리 하나 만들어놨는데 얘를 이렇게 들어가서 중간에 이 카라비너가 이렇게 들어가고, 지금은 여기 잘 안 들어갈 건데 이렇게 들어가서 임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고리 형태로 내관부 안에서 고리 형태로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. 원래는 이게 이제 반생이나 이런 것들, 연성이 있는데 철사나 이런 것들이 더 좋습니다. 요 사이에 지금 이제 호수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제가 호수를 박아 놓은 상태예요. 요 자리에도 나중에 이제 구멍을 뚫으셔가지고 호수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고, 이 고리로 나중에 이런 밧줄이나 요런 게 그 고리를 통해서 이제 밧줄이 맺어서 나중에 이 퍼지 지그가 완성이 된다.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퍼지 지그가 요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